안녕하세요. 아니, 키고 잠깐 숨 쉬세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눈의 꽃이 나오고 있길래 우선 불러봤습니다. 하늘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을 씻게 주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꿈 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흔들리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봄, 아니 우연히 봄이 아니라 우연히 가을. 우연히 봄이지만 우연히 가을에 11월이 찾아왔네요. 어느덧 어느덧 여름과 봄과 여름과 네,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가 가을이 또 뭐 잠깐 왔다가 바로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좀 날씨가 요즘 너무 추운데 낮에는 좀 그렇게 춥진 않지만 네. 네, 어느새 이제 가을도 이제 곧 이번 달만 지나면 이제 바로 겨울이니까 예 네. 겨울에 찾아뵙게 된 우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킹키 끝났다고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킹키 끝나자마자 바로 제 또 라이브 방송에 또 오셨군요. 오빠 감기 안 걸렸어요? 예 감기 안 걸렸습니다. 예,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고요. 네, 건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 뭐 읽어드릴 게 하나 있어서 또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 자. 오르막이라는 아주 좋은 글귀인데 차근차근 한 발씩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며 찬찬히 걷는 사람, 의욕에 가득 차서 열심히 뛰는 사람, 서로를 마주보며 손잡고 걷는 사람, 웃으며 울며 다들 어떻게든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저기 오르지도 않고 내리막을 찾는 사람은 왜 하늘도 닮지 못하고 땅으로 파묻히려는 걸까?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또 읽어드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또 여러분들과 매주 만나 뵙고 싶지만 너무 자주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질려하실까봐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올 예정이에요.
예. 많은 질문들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2주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3주만 아닌가요? 3주만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지? 아 여깄다 현디 아니, 현디 아니에요 저 DJ가 아니라서 현디는 저기 그 잘사람 자라디오에 가시면은 현디 계세요 예 저는 다른 친구입니다 전 다른 친구예요 예 다른 부캐라 너의 뒤에 서 있을게 It's beautiful lov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ov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여러분들 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연 오빠 라방 1일 1라방 가는 고마워요 오빠 저 저번에 전교 1등 한다고 했는데 기억해요? 덕분에 시험 짱 잘 쳤어요 사랑해요 만날 때 성적표 들고 갈게 아 전교 1등은 못했나봐요 전교 1등 못했나보네 말하는 거 보니까 덕분에 시험 짱 잘 쳤대 잘 치기만 했네요 나 내일 출근해 울라있는데 너 목소리 듣고 참아야지 왜 울어요? 슬픈 일 있어요? 슬픈 일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울지 마세요 눈물 아깝잖아 나도 잘 울긴 하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3대 민왕 강동원 원빈 강동원 원빈 남우현 보고 싶다 원빈 얼굴 자주 보여줘라 라방 자주 켜줘라 아 3대 미남이 제가 껴있네요 예 아이고 뭐 그 본인 기준이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개치니까 개치 예 또 많은 이제 해외 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해외 월드 인스피릿 분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 반가워요 반갑고요 질문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드리핀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해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 또 저희 울림에서 아주 멋진 신인 남자 아이돌들이 나왔는데 제 반응이 궁금하신가요? 너무 멋있고 노래도 좋던데요 되게 근데 그 중에 멤버 한 분이 진짜 저희 멤버랑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뮤비를 봤는데 저희 멤버랑 진짜 닮았더라고요 옛날 우리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점점 울림에 많은 신인분들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 응원도 응원이지만 뭔가 세월을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안 피곤해요라고. 네, 아직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냐고 물어보셔서. 네, 피곤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못했던 그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나요? 어디냐고? 집인데요, 집. 집입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오빠, 저 울림 취직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좋은 회사도 봤는데 울림을 또 선택을 하셨네요. 제가 미래를 보장을 해드릴 순 없지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네, 뭐 저는 울림에 있으니까. 울림 취직이 뭐 어렵나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뭐 울림 취직 안 되면 좋은 회사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기업이 몇 개요?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남우연이 신인들보다 더 상큼하고 귀엽고 잘생겼고 멋져, 짜릿해. 뭔가 영혼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이 글귀는 뭐죠? 남우연이 신인들보다 더 상큼하고 귀엽고 잘생겼고 잘생겨고 멋져, 짜릿해. 이 짜릿해에서 뭔가 영혼이 없는 느낌. 네. 그때 나는 아래 우리 있어도 그리 나를 잊지 말아요. 우연 오빠 훈련소에서 편지 많이 받았어요. 훈련소 이야기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좀 훈련소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렇죠. 예. 훈련소 얘기하기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너무 짧게 갔다 와서. 짧지만 뭐 굵직하게 갔다 오긴 했지만 편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편지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가지고 편지 읽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예. 정말 좋은 말들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진짜로요.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편지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눈이 좀 아프지만 정말 작게 글씨가 인쇄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읽었거든요. 편지가 약 진짜 한 5천에서 뭐 만 통 넘게 온 것 같은데. 박스를 한 10박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갈 때. 거의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시간 틈 날 때마다 편지 계속 읽으면서. 네, 제가 여러분들 그 이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읽었었거든요. 기억나네요. 근데 벌써 이게 1년 전인 거 알아요? 시간 너무 빠르죠.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11월 3일 그때 이제 그거 나왔잖아요. 가을이 오면. 11월 3일 맞나? 아, 아닌가? 아무튼 11월에 나왔는데 가을이 오면. 아무튼 훈련실에서 편지 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1년치 눈물을 거기 다 쏟고 온 것 같아. 왜 그렇게 운지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네.
군인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아, 저 아, 군대 얘기 갑자기 너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군대 얘기를 물어보세요? 성렬이랑 이제 동호가 이제 나와서 그런가? 성렬이도 군대에서 많이 울었대요? 예, 맞아요. 아, 들었다. 또 많이 울었다. 아, 그 군대에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은 24살 됐는데 그때는 23살이었나? 예, 네, 23살인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축구하다가 온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친해졌고 그 훈련소 친구들도 가끔 만나요. 정말 나와서 한 세 번인가 봤나?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어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라 밥도 제가 사주고. 다른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태국에서 성규 오빠를 던졌던 사건 기억나요? 에? 태국? 아, 아 그 바다에서 아 예 맞아요. 성규 형 반지 잃어버렸던 사건이다. 반지인가? 예 아무튼 뭐 잃어버렸던 사건인데 와 이거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성렬이랑 저랑 그 바다에서 저희가 수영복이 없어서 진짜 속옷만 입고 저희 진짜 그냥 빤스 바람에 바다에서 수영하고 놀라고 하는데 성규 형이 자꾸 안 빠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형 왜 이렇게 못 어울리지? 왜 이렇게 겉돌지? 해가지고 성렬이랑 야 저 형 너무 겉돈다 형 빠트리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성격이 진짜로 갑자기 하지마 하면서 정색을 갑자기 하길래 아 진짜 안 해야겠다 하고 눈치를 보다가 성렬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진짜 빠트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반지까지 잊어버려가지고 성경이 많이 화났던 사건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어요. 유튜브에서 인피니트 영상 팬들이 올린 거 보나요? 본다면 기억에 남는 거 보죠 아 봐요. 아니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인피니트에 관한 그게 막 뜨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저희 팬분 중에 또 되게 뭐 제 거 영상도 있는데 뭐 저희 멤버들 거랑 또 다른 것들도 다 보긴 하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네, 편집 되게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봤냐면 아 갑자기 기억 잠깐만 아, 최근에 그거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볼게요. 뭐 봤었는지. 아, 최근에, 애기들이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를 보는 그 영상을 어젠가? 그걸 봤어요. 애기들이 이제 인피니트 내과자를 보면서 그 리액션 하는 것들 그 뜨더라고요. 뭐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인피니트한테 인피니트 알고리즘을 당연히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그걸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그 애기가 L 잘생겼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그리고 제 목소리가 되게 좋대요. 귀여워가지고. 예, 네, 초등학생 리액션 하는 거. 맞아. 갑자기 그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인피니트한테 인피니트 영상의 알고리즘으로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 되게 잘하시는 그 동우 번역기이신 아이디?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닉네임 동우 번역기? 그분 것도 봤고. 그렇습니다. 편집 되게 잘하시던데요? 되게 오래되시지 않았나? 옛날에도 봤고. 뭐 성기원 것도 올라오는 거 많이 보고. 네, 기억이 남네요. 아, 유명해요? 동우 반역기님이? 팬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신가 봐요. 네, 제 알고리즘에도 계속 나오시길래. 근데 아이디 되게 잘 지으셨다. 동우 번역기. 동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항상. 동번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아, 뭐, 재밌는 영상은 아니지만, 아, 저희가 재밌진 않지만, 예,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예, 감사해요. 이 뜻이었어요. 네. 저희가 재밌진 않지만, 저희를 재밌게 만들어주시더라고. 오빠에게 순둥명은 뭐예요? 순둥명까지는 아니지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끊겨요? 끊기나요? 들리죠? 예. 순둥명까지는 아닌데, 뭐, 이분 노래가 일단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그, 가수 윈이라는 분이 계세요. 윈 씨의 If I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샤워를 하다가 그냥 그 음악 어플 있잖아요. 음악 어플로 이제 노래를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샤워하다가 응? 이거 누구 노래지? 하고 다운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순둥명까지는 아닌데, 숨어듣는 명곡은 아닌데, 대놓고 듣는 노래지만. 네,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If I could say, 아,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잠깐만.
YNN. 이 노래 아세요? 좋더라고요. 야, 노래 쓰기 커요? 미안해요, 미안해. 숨어드는 노래하면 뭐 대놓고 좋아하는 노래라서. 제대하고 투아트 노래 될 생각 없나요? 아 투아트 노래 좋죠. 생각은 있습니다. 예. 기범이가 연락을 요즘에 잘 안 해가지고서 연락해서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예. 투아트라는 그룹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로 또 인사하고 싶네요. Tell me why, 부탁해 tell me why 냉강해지고 싶어 뜻도 모른 채 널 놓치기 싫어 Tell me why, 하늘의 별처럼 넌 나를 비추지만 네가 떠나면 투아트보다 인피니트 V 먼저. 아, 인피니트가 아니고 왜 V 먼저예요 또. 난 인피니트 먼저라고 하는 줄 알았어. 과제하기 싫어 죽겠는데 오빠는 어릴 때 숙제 같은 거 잘 했네요. 숙제는 잘 갔던 것 같아요. 그 숙제를 안 해가면은 그 이름이 불려요 항상. 남우현 그래서 뭐 숙제 뭐 안 한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했어가지고 뭐 안 한 날도 분명히 있지만 웬만하면 해갔던 것 같아요 숙제는. 오빠 라방 들으면서 운동 중인데 복근 만드는 꿀팁 있나요? 복근 만드는 꿀팁은 체지방이 진짜 한 5% 정도 나와야 돼요. 아 10% 이하여야 돼요 진짜. 그래야 복근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 복근 운동하면.
조용히해 이제 하나 안녕하세요 오빠. 저 인피니트 오빠들 보면서 가수 꿈꿔서 데뷔했어요. 정말 존경. 오, 데뷔를 하셨어요? 대박이다. 데뷔했대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 인피니트 오빠들 보면서 가수 꿈꿔서 데뷔했어요. 정말 존경. 데뷔를 하셨대요. 어우 짝짝짝. 제 후배네요 이제. 그러면 제 꼰대 선배인데. 꼰대 선배 라떼는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냐면 뭐 네가 까마득한 후배가 지금 데뷔해서 뭐 힘든 걸 알겠니? 네 꼰대 선배입니다. 반가워요. 아우 축하합니다 진짜. 요즘에도 진짜 사실 진짜 너무 많은 가수분들도 계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되게 틈새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오빠 꼰대야. 꼰대 아니 남꼰대는 아니지만 원래 그냥 사실 남의 일에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해요. 멤버 아닌 이상. 네. 누군가 잘 된다면 당연히 뭐 축하는 하죠. 네. 그리고 같은 업종? 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모두가 다 정말 건강하게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빠 우리가 남인가요? 예? 왜요? 제가 남신데요? 갑자기 왜 남을 찾죠? 안녕하세요 우연 오빠. 오빠 군대 갔을 때 내가 한국 남친 생겼어. 지난주 우리 100일입니다. 난 바람 피었어. 미안해 오빠. Congratulations. 오빠는 코로나가 끝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난 오빠 팬미팅 하기. 나도 너랑 팬미팅 하기. 난 그대인데 오빠 혹시 베트남에 쌀국수 좋아요? 와우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너무 좋아요. 면 너무 좋아요. 면 너무 좋아요. 오빠 지금 어떤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아이폰. 아이폰 이게 11 프로인가? 예. 아쉽게 바보처럼 아이처럼 가수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수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전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축구선수가 꿈이어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릴 때 노래방 가는 걸 자주 갔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노래를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제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약간 뭐 노래방이 되게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였어요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 수유리에 진짜 수유에 있는 뭐 등대 노래방, 라이브 노래방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쪽에 라이브 아 그 노래방 시설들이 잘 돼 있었어가지고 늘 이제 뭐 심심하거나 이럴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취미였고 친구들도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듣고 되게 잘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노래 불러달라고도 많이 저를 찾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노래 부름 내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친구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변성기 전이었는데 변성기가 온 줄 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이 쉰 줄 알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가 목소리가 한번 맛이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변성기가 왔거든요. 되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때 막 되게 힘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아 노래를 되게 갑자기 못 부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연습생으로 돼서 노래를 또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네 많이 좋아졌죠. 그 전에도 뭐 학원도 다니고 했어가지고 그러다 이제 가수의 꿈을 갖게 됐어요. 노래 부르는 게 또 즐겁기도 했고 무대 올라가는 것도 좋고 어디 보자. 동호와 함께하는 인스타 라이브. 동호야? 갑자기? 졸리네. 졸리시면 주무시러 가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이거 백정님 노래 아니고 현빈 노래입니다. 현빈 씨. 아, 이거 그 여자구나. 아, 죄송해요. 그 남자가 아니구나. 사랑하겠니? 지금 가수가 아니었으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네 남친. 네 남친 하고 싶다. 한 달 뒤에 성인 되는 19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오빠만의 알코올 좋아하고 알코올 조합이라 저는 요즘에는 뭐 소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저도 술을 잘 안 먹어서 그전에는 뭐 소주만 먹었죠. 소주 저 맥주를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소맥 먹기도 좀 소맥 먹으면 또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귀찮아서
술도 잘 안 취하고 그래서 빨리 취하는 그냥 소주가 최고예요. 보드카나. 예. 위스키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뭐 위스키만 먹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술 잘 안 먹긴 해요.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오빠 사회생활 꿀팁 알려주세요. 눈치 잘 보세요. 눈치 잘 보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주도 있어야 돼. 관주. 관심을 주는 사람. 네. 오빠 고1 학생인데요. 제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수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물론 운이 좋았지만 이 무서움을 저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다 도전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인생에 이제 3분의 1 살았네요. 여러가지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요. 도전해보고 무서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빠 저 졸업하고 도자기 공방 차릴 건데 이름 추천해 주세요. 오빠도 놀러 와요. 이런 거 추천 저 괜찮아요? 이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이대로 하실 거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 도자기 공방 자기 자기 도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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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검색해 볼 거예요. 제가 추천해 준 걸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자기 여러분들 같이 추천해 봐요. 가위바위 도자기. 요즘 탈락. 다른 사람 추천해 줘봐. 빨리 추천해 달래. 다 같이 한번 추천해 주자. 제대로 지어보자. 진짜 이거 공방 이름 잘 지어야 돼. 자기 자기 아기 자기 들어가고 탈락 아기 자기 탈락 탈락. 아, 내 거 왜 따라해. 자기 자기 도자기 내 거 이거고. 나무현 자기는 뭐야. 우리 자기 뭐야. 우리 자기 저희 공방.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이름 짓나? 댓글들이 왜 이렇게 잠깐만. 나무 공방 도자기 공방 달 여보야 자기야 양치하고 자기 뭐야 밥 먹고 자기 응 노잼
내 자기보다 더 자기. 이거 웃기다. 내 자기보단 더 자기. 이걸로 가주세요. 예. 내 자기보단 더 자기 괜찮은데요? 자기야 한번 들어와봐는 뭐예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고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도자기 공방 주인님. 아, 네. 그, 공방 이제 만드신다니까. 예.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놀러 갈게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그 그릇 만드는 거는 초등학교 때인가? 체험해보긴 했는데. 컵 만들기랑. 도자기는 안 만들어봐가지고.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제 넌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슬픔 깨끗했던 이거 잠깐만 어디서 불렀지 이거? 언젠가 네가 내게 했던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너는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동그란 웃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아 더라이브에서 했구나 참지 마라 네 곁에 있고 싶다 아파도 너의 곁에 잠들고 싶다 어쩌자고 난 또 널 알아봤을까 가사를 까먹었네 죄송해요 예. 가사 없이 생각이 안 나 자꾸 운다고 여러분들이 뭐라 하시는데 그냥 저 울보라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아무리 이해했어도 우영 오빠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추천의 다이어트 방법 있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저 16대 8 하고 있습니다. 16대 8 하세요. 최고예요, 최고. 어, 진짜 좋아요. 살도 안 찌고 유지력 최고입니다, 최고. 잠들고 싶다. 하지만 소리는 내 마음 앞에 그래도 내년에 20살 돼요 오빠는 20살 되자마자 뭐 하셨나요? 전 20살 되자마자 다시 돌아와를 불렀어요 아 되자마자는 아니구나 연습생이었어요 그때 데뷔 데뷔 오빠 저 20살인데 대학교 입학했거든요 근데 2년째로 붙었는데 1년을 코로나 때문에 동기들도 못 보고 지나버려서 그냥 계속 다니기 뭐야 밑에 그립이 안 보여 이거 왜 글 안 보이냐? 계속 다니고 취업을 할지 반수할지 고민 중이에요 어쩔까? 와 이게 정말 20살이 되면은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지들이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정말 세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뭐 대학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20대가 되면은 그 선택의 갈림길이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울림 선택했다가 인피니트 된 거예요. 저 뭐 다른 회사들도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진짜 선택의 연속. 선택 잘 하세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서 네. 꼭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한번 태어난 거 좀 재밌게 살아야죠. 오빠 약 20살 연하 어때요? 잠깐만 왜 이렇게 다 20대 친구들이 글 이게 많지? 20살 연하 예. 뭐 이것만 보고는 판단 못 하겠는데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알바 끝나서 너무 피곤해요. 요새 너무 지치는데 힘나는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아, 힘나는 노래. 힘나는 노래. 기다려보세요. 힘나는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빠라, 빠라바바, 빠라바바바. 신난다, 힘나. 어디든 날 끌어줘 숨막히는 악몽에서 강렬한 손을 뻗어 I don't have the time 신나지 않아요? 남의연의 호롱니 신난다 신나 이거 틀고 진짜 드라이브 하잖아요? 진짜 신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근데 알바를 무슨 이 시간까지 해?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하이스쿨 러브는 13년 이후로 정주행한 적 있네. 정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주행 정도는 했어요. 가끔 내가 연기를 어떻게 했지 하고 찾아봐요. 재밌더라고요. 내 사전에 슬기만 있었던 거 아니야. 너도 있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울었던 장면들이나 또 보이지. 왜 하필 나야? 이거는 진짜 하지 말자. 아 그때 그 감독님이 아니다 이거 핑계인데 뭐 제스처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거였는데 뭐 많이 어색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대로 연기 많이 들어가지고 예. 하이스쿨 러버는 진짜 연기 공부도 많이 됐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추억들도 많아가지고 농구공 누구니? 이거 못 참겠는데 알지? 아 나도 감독님이 다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진짜로. 너, 그 뭐 농공 시즌 내가 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튼 모든 책임은 뭐 나한테 있지만 난 뭐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공 아무튼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예. 더 멋있는 장면 재밌는 장면 많은데 농공 레전드 짤로 어디 또 보자. 질문들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질문들이 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제대하면 해보고 싶은 컨셉 앨범이 있나요? 제대하면 해보고 싶은 컨셉 말이죠. 락 해보고 싶어요. 락. 락 해보고 싶습니다. 킹키부츠 재밌게 봤어? 어우,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킹키부츠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넘버들도 다 너무 좋고, 너무 재밌었어. 저 울 뻔했잖아요. 보다가. 성경 연기도 잘하고, 예. 네. 아주 좋았어요. 우연형님, 아직도 만두예요? 만두지. 왜? 내가 만두인 게 궁금했어? 만두 좋아하니 너?